네, 지금부터 배워볼 동작은 스타킹을 가지고 하는 시티드 로우 동작이에요. 그럼 자세를 먼저 볼 텐데요. 스타킹을 가지고 첫 번째 자세로 다리를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스타킹을 양쪽으로 벌려서 다리의 발바닥에 걸어줍니다. 자, 저항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립을 양쪽 말아서 접어주시고요. 앉은 자세에서 축을 골반이 말리지 않도록 엔지컷. 자, 이렇게 앉게 되면은 아무래도 등 근육과 전체적으로 전체 축이 무너지니까 앉을 때에는 항상 골반을 바르게 해서 축을 곧게 세워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팔꿈치를 붙여서 뒤로 당긴 상태. 자, 이때는 목적이 등 근육을 자극시켜야 되기 때문에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지 않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등 근육이 충분히 수축이 되지 않아요. 팔꿈치는 안으로 모아서 당겨주시고 앞으로 뻗을 때에는 등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으로 쭉 팔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그렇다고 상체축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당겨졌을 때 근육이 수축되죠? 이때 호흡을 내뱉고 팔을 앞으로 뻗을 때 근육이 이완돼요. 이제 등 근육에 집중하면서 마셔주세요. 다시 후, 마시면서 앞으로. 다시 후, 팔꿈치 더 모아주세요. 다시 이완 충분히 느끼면서 앞으로 보내주세요. 동작 내내 몸통축과 하체는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상체축이 구부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팔꿈치를 당기는 거에 집중하면서 등근육을 자극시켜 보세요. 자, 그럼 이 동작을 8번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